강남 아파트를 잠깐 대법원장 아파트 얘기? 아니 그 아파트 얘기인데 네.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이거 김의겸 씨 얘기 생각나네. 김의겸 씨가 왜 어디 건물 사가지고 올인했죠 자기 재산. 올인해놓고서 특이하지 말래. 관사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고서는 아버지 집에 공간에서 이거 산대는데? 뭐 한다고? 거기서 살아 산. 중도금 내려고? 그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강남에 아파트 당첨된 게 아우 아주 대단한 거네. 신밤 서초구 신밤포 센트럴 자이. 예. 센트럴 자이. 요거 청약에서 당첨됐어. 168대 1. 야, 168대 1. 예. 그래 놓고선 지금 야, 아버지 그 저 관사. 더 웃기는 거 말씀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관사에 왜 들어오고 청약은 어떻게 된 거냐. 아, 청약은 아내가 한 거라서 저는 잘 몰라요. 어, 들어보신 얘기죠? 똑같은 얘기네, 이거. 야, 그쪽 그렇게 교육을 받나 봐, 아내. 여보세요.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남편은요, 잘못이 있더라도 다 내가 갖고 가는 그런 동지를 위로 넘는 그런 사이지, 뭘 잘못하면 아니, 마늘. 청약을 아내가 해서 몰랐대요? 응, 몰랐대요. 아니, 그런 거를 서로 안, 부부지간에 공약을, 아주 공존을 안 하면 그 부부는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희한한 얘기. 나 같으면 맞아 죽어,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면 관사로 들어오기 전에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장인어른 소유래입니다.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네. 이거 판사야, 판사고, 지금 전주에 뭐 근무하시는 판사인데? 판사래요. 와이프는 변호사. 판사하고 와이프 변호사인데 장인어른 집에 있다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관사 그것도 관사로 관사로 대법원장 관사로 한남동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거기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지금 이제 뭐 이 말이 이제 안 맞는 얘기들 합니다. 아, 자기가 올해 7월 달에 네. 해외 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왔다. 근데 이사할 때는 그게 결정이 안 됐을 때예요. 그게 불알 친 거네. 아뭐 사기 아니 거짓말한 뭐, 거네. 뭐 거짓말. 지금 뭐 잘못 얘기를 한 거죠. 잘못 얘기한 게 예, 거짓말한 거지. 근데 네. 문제가 더 있어요. 여기는 네. 대법원장 이 관사요. 지금 저 감사원 감사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호화 감사가 됐어요. 작년에 아, 네. 이제 이 레노베이션 이제 뭐 보수 개축을 하느라고 네. 예산을 9억 정도를 받았는데 어이구야 다 쓰고 보니까 16억을 들여서 관사에? 관사를 개조한 거예요. 16억이면 하나 짓지 않아요? 아니 청와대 수리하나? 무슨 대법원장 관사를 청와대 그래서, 수리해도 이런 돈 아니 뭐 어쨌거나 9억을 했는데 네. 뭐 이 저 뭐 이 집 저 재판 집행비를 해서 거기서 또 얼마 뭐 보안감찰 거기서 뭐 1억 9천 떼서 이거를 9억 야. 9천에 저걸 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16억 6천이 됐고 국회에 보고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 보고도 안 했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끝난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잡아내갖고 지금 감사원에 지금 감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손주 놀이공간 만드느라고 뭐 그네도 만들고 그 축구골대도 갖다 놓고 이랬다면서요? 그 이제 축구골대 놓고 모래 깔아놓고 모래 손주들 놀라고. 아 형님 여보세요 대법원장님 거기가 애들 노는데요 거기 외교관들 불러다가 저 지금 외교적인 그 사법체제가 하라 그랬는데 축구골대는 샀대요 사비로 110만원 주고. 아 그건 샀는데 아니죠 그네랑 아 그네라 그게 말이랑 지금 뭐 이런 거 다 그건 아니 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래는 어디서 깔았냐 그러니까 아, 공사하고 남은 거랍니다. 그러면 개축을 하려 그러면은 안에 시설을 뭐 다시 한다는 건데 외부 마감재를 바꾼 게 16억 6천입니다. 재질은 최고급 라임스톤이라는 돌을 썼습니다. 라임스톤 그 옛날 노래인데 라임스톤 카우보이 그건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예산이 시작이 되고 이제 들어와서 했다 그러지만 이거를 보고서 말렸어야죠. 그리고 안 한다 그래야죠. 아니 지금 대법원이라는 대법원장. 게 아니 그리고 여기 부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들 네. 부부가 근데 이 며느리 근무처가 또 논란이 되네요. 이 분이 변호사라며요. 한진 그룹의 사내 변호사입니다. 사내 변호사인데 대법원장이 지금 한진 지금 저 사건 사고 이런 저 뭡니까
재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재판 많이 대법원장 아니 그 며느리가 김, 거의 같이 살면서 김명주 대법원장의 첫 번째 전원 합의체 판결을 냈어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조현아 땅콩 해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시아버지하고 저녁도 안 드시나? 그리고 아니 시아버지가 자기 그 며느리의 이 근무지를 몰랐을까요? 아니 에이. 이런 것들은 재척 사유로 먼저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씀한 말이 있어요. 법원은 외관부터 좋아야 된다. 바깥에서 의심을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끝내자 그러신 분인데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에 그 사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만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야 동생 저 박지만 회장 들어오지도 못해 부인이 저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 서양인 예. 변호사 아예 일전 만나러 아니, 오지도 못하겠잖아요. 그 조카들은 얼마나 이뻤는데 그러니까. 조카들도 한 번도 못 오겠다니까요. 일전 만나지를 않았는데 여기는 같이 들어와서 관사에서 어떻게 살아 관사에서 국가 돈으로 운영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사 운영비. 아니 그래 뭐 부모 자식 간에 사는 거야 뭐 어떠냐는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같은 사인들 얘기고 공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도덕성을 갖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대법원장님. 한진 사주 일가 행정 소송 이런 거 다 지금 법원에 걸려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거기 담당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시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 그것도 관사에? 이게 이제 이래 놓고 무슨 정의를 찾고 무슨 이제 공정을 찾고 무슨 그죠? 법 아, 결과가 네.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잖아. 아니 무슨 뭐 저 맞습니다. 무슨 또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될 대법원장이 아니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법원장이라신 분이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새 더 큰일 난 저 사건도 있어요. 뭐예요? 대법원의 대법관을 하신 분들이 나오면요. 이 전체 사건 수임률이 70%가 거기서 싹 끌어간답니다. 완전히 황제 전관 예우입니다. 승소율도 보통 변호사보다 훨씬 높고. 그런 것들 좀 잡으세요, 대법원장님. 아, 그리고 손주, 그 아들 며느리 관사로 다 들여놓고, 그 능력 없는 아들 며느리하고 판사 변호사고, 그런데 그걸 들여다 놓고 손주들 위해서 관사에 놀이공간 만들어 놓고 국가 돈으로. 나는 쪽팔려서라도 아들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그네가 웬일이고 축구 골대가 웬일이야, 관사에. 애들 놀이 갈라고 모래 깔고 왜 그래요 도대체? 또 아니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려 그러면 뭐 핑계를 대려 그러면 돼야 되는데 주중에는 그 해체해놨다가 애들 오면 한다 그랬는데 뭐 일간지에서 이 취재한 바로는 요번에 처음으로 해체를 했답니다. 취재가 들어가니까 해체. 그렇죠. 예. 취재 들어가니까 예. 취재 안 했으면 이제 이것도 거짓말. 대법원장님. 대한민국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뿐이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이 양반이 나 술 먹었나? 왜 그 노래 제목을. 아이고, 가나, 이제, 공직 중에서도, 아, 다른 공직도 물론, 저, 뭐, 좀, 이런 거 처신 바로 해야 되겠지만, 특히 대법원장이. 그럼요. 자기 그 친인척 관리를 이렇게, 친인척 관리도 아니고, 아니요. 불러들여서 관사에서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놓고선 아파트 서초동에 뭐 무조건 당첨되면 네. 뭐 두 개 세면 더블 스코어는 무조건 간다. 그래서 이제 기대되는 이 네. 대법원장님이 말씀이 하나가 있죠. 네. 왜 아들 내외를 집에서 살게 했느냐. 네, 이제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마누라가 시켜서 그랬는데요. 이게 나올 것 같다 이거지. 아들은 그랬으니까. 예, 네, 다 이거 뭐 자기 뭐 부인 또는 자기 남편이 시켜서 한 거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맡깁니까, 대법원장님? 아, 자꾸 대법원장님만 찾지 마시고, 야 진짜 대단하다. 나는 이거 아 근데 여기 한두 명의 김미겸이도 이거 비슷했잖아요. 청와대 그렇죠. 대변인도 그랬고. 이미선이 그랬고 네. 이제 대법원장까지. 네. 자기 와이프 아니, 먼저 얘기 나오죠. 똑같은 스타일이네. 최소한 우리 애국 보수들은
나라 사랑하기 전에 자기 네. 집사람 사랑하고요. 네. 왜 불구덩이에도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핑계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최양호 박사는 이제 제수 씨를 이제 엄청 사랑하시죠. 그럼요. 죽어도 만약에 청약을 네. 저기 나 몰래 몰래 만약에 몰래 했다 그래도 했다 내가 한 거죠. 어. 어? 그래 나는 와이프 몰래 만약에 청약했으면 난 맞아 죽어. 어, 맞아 죽은 싸고.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몇십억짜리 청약을 당첨됐는데 이게 청약 당첨되면 한 20억 정도 간대요. 그런데 부인 몰래 난이 남편 몰래 부인 몰래 이게 되나? 몇십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애기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하나 써도 돼요? 네, 쓰세요, 쓰세요. 애기 엄마 네. 나 몰래 청약하고 다 질러 다 내가 떠안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한 평생 네 원껏 하다가 다 내가 막아줄게. 아 멋있다. 네. 나는 맞아 좋습니다. 네. 자 배병우 선생님 모시고요. 최영호 박사는 여기서 네.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병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우리 또 선생님 안 모실 수 없어요. 네. 네.